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정원만입니다. 지금부터 2013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여자부 경기 SK 슈가 글라이더즈와 클럽풀 대구의 경기를 김차현 해설위원님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일간의 휴식을 끝내고 다시 이제 서울 SK 핸드볼 경기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여자부는 이제 3라운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제 각 팀마다 한 7경기 정도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승리 싸움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다시 6일간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요. 또 3일간의 휴식을 받고 광명으로 이동을 해서 또 5일간의 경기 그리고 삼척 다시 한번 서울로 와서 이제 리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더욱더 이제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천체육회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SK는 이제 3위 서울시청과는 승점 3점으로 조금은 지난 경기보다 벌려놓은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승리를 가져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또한 SK는 이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원더풀 삼척을 또 끌어내리고 또 2위까지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화면에 컬러풀 대구는 아직까지 승점 8점. 지난 경기에서 에이스인 김진희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좀 인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진희 선수가 이제 컬러풀 대구에서 현재 득점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구로서는 좀 아쉽게 됐고요. 또 김진희 선수 본인으로서도 좀 아쉬운 그 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인천체육회를 만나면서 컬러풀 대구가 괜찮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나가면서 중거리 슛을 좀 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이 힘을 모아서 뭐 좋은 경기를 펼쳤죠. 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체육회가 1위, 원더풀 삼척이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양 팀이 지금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1위의 싸움도 또 재밌게 됐고요. 또 3, 4, 5위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됐습니다. 여자분은 이렇게 해서 한 5위까지가 좀 붙여지게 됐고요. 반면에 남자분은 이제 갈수록 더욱더 혼전이 예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뭐 한 게임 한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웰컴론이 아직까지 1위를 보수하고 있지만 두산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에서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두산의 다음 경기에 따라서 남자부의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를 펼치게 될 양 팀의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심 선수가 소개가 됐는데요. 지난 부산 비스코어의 경기에서 MVP를 받은 김정심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피벗 자리에서 굉장히 활약을 잘해줬던 선수인데요. 네. 그래서 MVP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SK가 이제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어느 정도 상대 팀들에게 이제 공격 루트들을 많이 읽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비슷한 경기를 하고 있죠. 네. 초반에는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경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팀의 위기를 잘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장수희 선수가 어려울 때 조금 더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역시나 이 득점력이 상당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력이 굉장히 상당한 선수인데요. 공 면에서도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만원의 장수희 선수가 되겠는데요. SK가 최근 세 경기에서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위기의 설도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최근 3연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좋은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컬러풀 대구는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 자, 조금은 아쉽게 됐어요. 분위기 만드는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4위는 어느 정도 좀 흔들게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마지막까지 승리 싸움에서 져선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윤아름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컬러풀 대구로서는 상당히 부상이 좀 아쉽게 됐어요. 최임정 선수, 주희 선수, 김진희 이 세 선수, 주축 선수들이 모두 부상을 당했던 것이 이번 시즌에 좀 많이 아쉽겠죠. 그렇습니다. 리그 마지막 후반기로 갈수록 부상 선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네. 지금 또 김진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상황이 교체돼서 나오거나 이렇게 마더니의 역할을 잘 해줬던 안정호 선수가 조금 더 활약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출전을 함으로 인해서 좀 비슷한 경기로 끌어갈 수 있었죠? 네, 지금 안정호 선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물론 신장은 작지만 굉장히 이 경험이 풍부하고 이 탄탄한 체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컬러풀 대구는 보라색의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요. 이에 맞서는 SK는 연두색의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물론 양 팀이 직접적인 순위 싸움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양 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사이좋게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 중에서
통해서 서로 2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여자분은 정말 이제 각 팀을 한 번씩만 이제 남겨놓게 됐는데요. 자, 이제 순위 싸움이 4위까지. 여자분은 이제 4위까지가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D5위에서 굉장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모든 팀들이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진희 선수가 비춰주고 있는데 표정이 역시나 그렇게 박지가 못합니다. 참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아쉬운 이번 시즌 막판이 될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도 하지만 김진희 선수가 경기 초반에 좀 경기가 풀리지 않다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슛을 몇 번을 날려줬었는데요. 네. 그것이 뭐 성공을 했는데 점프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에서 떨어지면서 발목을 네. 다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부상을 당하면서 앞으로의 시즌을 함께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핸드볼, 발목 부상이나 손목 부상, 팔목 부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스포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착지하는 과정에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몸싸움이 굉장히 많은 경기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뭐 착지를 하고 점프를 뜨고 모든 상황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양팀의 맞대결 3월 8일과 7월 6일 한 번씩 있었는데요. 3월 8일에서는 이제 SK가 30대 23으로 컬러풀 대구에게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 또 7월 6일에서는 이제 컬러풀 대구가 이번에 또 승리했습니다. 양팀 사이좋게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대결에서는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물론 이제 컬러풀 대구로서는 순위 싸움에서 이제 준 플레이오프까지는 조금은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요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 또 SK는 3위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를 펼칠 양팀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컬러풀 대구 정민지, 윤아름, 백승희, 조수지, 김선아, 김은선, 최은아, 최인정, 주희, 김진희, 정유라, 정명희, 안정화, 김수정, 김설미, 서민지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현 감독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SK의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손민지, 한다솜, 전현민, 황다슬, 엄지희, 이선미, 권근혜, 권세희, 김정심, 김민지, 용세라, 정소영, 김현수, 박지현, 장소희 선수가 있습니다. SK를 이끌고 있는 김은학 감독. 오늘 이 손민지 골키퍼도 약간의 발목 쪽에 부상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세라 골키퍼가 뭐 베스트 멤버로 코트에 서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모든 선수들이 부상해서 빨리 좀 쾌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MVP 김정심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정소영 선수가 조금은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활약들을 좀 더 이어가야 SK가 이 상대방에게 많이 읽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용세라 골키퍼가 코트에 먼저 들어서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권근의 장수의 이선미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는 조금 더 양쪽 윙들의 활약이 살아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센터백 선수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컬러풀 대구는 김진희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18번 김수정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화면 왼쪽에 위치한 컬러풀 대구, 오른쪽에 위치한 SK 슈가 글라이더즈 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공을 잡고 있는데요. 자, 경기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천천히 공을 한 번씩 만지면서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자, 컬러풀 대구의 공격으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휘슬을 흘렸습니다. 정유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SK이기 때문에 뭐 대구 선수들도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왼쪽 측면 연결 네. 다시 가운데 김수정 오른손. 지금은 슈팅 타임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파워가 제대로 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용세라 골키퍼가 이 손민지 골키퍼의 빈 공백을 잘 메꿔줄 수 있을지 오늘 경기 지켜보겠습니다. 권근의 가운데 네. 피버 김정심 골대 강타. 첫 번째 슈팅 골대 맞았습니다. 네, 저렇게 권근의 선수와 김정심 선수의 플레이를 굉장히 잘 체크를 해줘야겠죠. 일단 김정심 선수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 전에 권근혜 선수가 이 패스하는 과정에서 끊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쪽 패스가 좀 위험했지만 네. 다시 김수정까지 연결됐고 피벗 김은선 네. 장소희 선수가 뒤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정확한 자세를 잡지 못하고 점프를 떴기 때문에 파울로 끊어졌습니다. 네. 게스트는 컬러풀 대구 김수정 정유라 다시 왼쪽으로 연결 윙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안정화 선수가 왼쪽 윙에 위치해 있네요. 그렇습니다. 피벗 김은선 잡아냈는데요. 네. 공을 캐치하는 과정에서 김정진 선수가 파울을 적발했고요.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정유라 가운데 김수정 오른손 네. 슈팅 원바운드 들어갔습니다. 네, 김수정 선수가 중거리 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저런 슛들을 많이 쳐줘야겠죠. 네, 체구는 상당히 왜소하지만 점프슛 능력이 상당한 김수정 선수예요. 자, 2분 12초 만에 첫 골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SK의 공격 권근혜 네. 오른손 들어갑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네, 권기내 선수가 뭐든지 뭐 슈팅이나 뭐 페인팅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미리 네. 차단을 해주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현재 도움 순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올리고 있는 권기내 선수인데요. 직접 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를 1-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서민지, 정유라 네. 직접 왼손 골대 맞았습니다. 빠른 역습 SK. 권근혜, 장소희, 다시 김정심. 네, 잘 끊어줬고요.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은 또 경고나 퇴장을 당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잘 멈춰준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초반 그리고 컬러풀 대구의 백코트 상당히 빨랐습니다. 다시 권근혜, 장소희 왼쪽으로 연결. 반대편 길게 네. 봤고요. 오늘 수비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데요. 네, 수비 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네. 왼손 득점 인정됐습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정수영 선수가 볼을 잡아서 슛을 쳤는데요. 저렇게 작은 찬스도 놓치지 말고 방어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정수영 선수 밀리지 않았고요. 왼손으로 깊숙하게 마무리. 다시 김수정. 네, 오늘은 장소희 선수가 굉장히 앞선에서 차단을 하지 않고 조금 낮춰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수정 선수가 공을 잡는 과정 장소희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장소희 선수가 지금 뒤쳐져서 수비를 하는 것은 평소보다 뒤쳐져서 수비를 하는 것은 이 김진희 선수의 공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중거리 슛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뭐 센터백과 양... 뭐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제대로 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낮은 수비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소희 선수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속공은 끊었고요. 네. 클러플 대고 득점 올리지 못하고 SK에게 공격권 넘겨줬습니다. 장소희 권근혜 오른쪽으로 정소영 네. 왼손 네. 정면 골키퍼 정소영 선수의 장기였는데요. 골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 더 빠르게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선미 잡았고요. 김정심 달려들어온 선수 봤습니다. 네. 왼손 들어갑니다. 정소영 세 선수의 패스웍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정소영 선수까지 연결돼서 속공으로 골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역시 SK하면 이 빠른 역습 정수영의 왼손으로 마무리. 지금 수비가 조금 낮은 이유가 김수정 선수가 피버 선수에게 볼을 넣어주는 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네. 알고 차단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수정, 정유라 호핑 파울로 네. 끊었고요. 가운데 김수정 페인팅 밀립니다. 서민지
패시브 오른손 잘 막아줬죠. 자 리바운드 다시 한번 컬러풀 대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골키퍼가 막아주는 과정과 수비를 열심히 한 과정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굉장히 좋아야 할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정유라 자 피벗에게 연결되는 것이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파울로 잘 끊어냈고요. 네, 피벗에게 연결되는 과정을 굉장히 잘 읽고 피벗을 미리 차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두 번 연속 이 피벗 플레이를 하다가 공격이 끊기면서 득점을 올리지 못한 컬러풀 대구. SK 공격하고 있습니다. 장소희. 네. 가운데 피벗 김정심 네. 들어갑니다. 김정심 선수가 부지런히 가운데서 몸싸움을 하면서 공간을 자신이 직접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김슬민 선수와 몸싸움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네. 뭐 자리를 싸움에서 뺏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슛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4대 1. 정유라 가운데 김수정. 다시 김수정 피벗 이번엔 연결됐지만 네. 캐치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네, 지금은 굉장히 패스가 좋았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정유라 뒤쪽으로 뺐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어요. 네, 빠르게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네, 경고죠. 네, 경고 받았습니다. 박지현 선수. 지금 김진희 선수가 중거리 슛을 날리던 선수였는데요. 김수정 선수와 정유라 선수가 중거리 슛을 조금 아끼지 않고 좀 날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파울로 끊기고 있습니다. 김은선 뒤쪽에 김수정 점슛! 네. 조금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김은선 선수가 볼을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확실히 브록을 해준다면 좀 더 좋은 슛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경기에서 김진희 선수의 시원시원한 중거리 슛을 못 보는 게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슈팅을 잘 넣었던 선수였거든요. 네. 자 속공 끊었습니다. 가운데 김수정. 네. 정유라. 네, 세 선수가 구미 라인 선상에서 잘 끊어주고 있죠. 지금도 용세로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근혜 장소희. 한 발 나와줘야겠죠. 네. 점슛 골대 맞았습니다. 옆줄로 나가면서 컬러풀 대구의 공격 빠르게 가야겠죠. 가운데 김수정. 안정환 선수 받아서 네. 다 뒤쪽으로. 네, 지금 백코드가 굉장히 빠른 SK인데요. 잘 끊어졌습니다. 자, 공격이 여의치 않자 클럽을 대구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전반전 거의 10분가량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 골밖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SK가 지금 잘 끊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대구가 또 쉽게 갈 수 있는 속공 찬스를 조금 어렵게 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클럽을 대구가 지금 피벗 플레이면 피벗 플레이 또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슛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자, 클럽을 대구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에 원더풀 삼척에게 9점 차 패배를 당했고요. 하지만 7월 27일에 광주와는 27대 21 승리. 바로 앞 경기인 7월 31일에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펼쳤지만 뼈아픈 김진희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28대 2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물론 김수정 선수가 간간히 중거리 슛을 던지고 있긴 하지만 좀 파워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김은선 선수가 가운데서 몸싸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이제 9분 정도 흘렀고요. 자 9분 6초 흘렀습니다. SK 시간을 가져서 석점을 나타납니다. 국가 4대 1로 대구가 아직까지 한 점밖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김수정. 다시 정유라 오른쪽에 서민지. 네. 민 선수가 뛰어들어왔죠. 네. 오른손 슈팅 계속해서 좀 멀고 좀 약한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은 선수였는데요. 중거리 슛을 날려봤습니다. 권근혜 빠르게 들어갑니다. 오른손 네.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에 본인이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권근혜 선수입니다. 네.
빈 공간 보이자마자 바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확실히 그리고 장소희 선수가 앞으로 나와서 수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뒷공간이 잘 열리지 않고 있는 SK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윤선 선수에게 볼이 들어가는 것을 잘 알고서 차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김수정 오른손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윤선 선수가 뭐 수비들이 앞 한 발 나오지 못하게끔 잘 차단을 해줬고요. 또 네. 김수정 선수가 깨끗하게 중거리 실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김윤선 선수가 김정심이 못 나가게 잘 막아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놓고 김수정 선수가 중거리 슛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5대 2. 장수희 권대 권근혜. 네.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뒤로 장수희. 네. 스텝스가 많았죠. 오버스텝입니다. 네. 턴오버 김수정. 네, 라인 밖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패스를 해줘야겠죠. 서민지 자 SK도 지금 분명히 3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2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승점 한 점 한 점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유라 공 놓쳤다가 다시 잡아냈고요. 네. 지금 돌파를 굉장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선수가 센터백에서 뚫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슈팅 높았습니다. 공격이 예치 않은데요. 장소희 권근혜. 네. 또 열렸는데요. 네. 골대 맞고 나갔습니다. 오늘 골대를 좀 많이 맞는 SK인데요. 네. 저기 딱 골로 연결이 됐다면 굉장히 점수 차이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골대를 많이 맞았다는 것은 정확한 슈팅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서민지 정유라. 정유라 선수가 조금 슛을 아끼지 않고 좀 쳐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데요. 자, 빈 공간 주고받으면서 네. 패스 좋았고요. 오버슛 들어갑니다. 김윤선 선수 굉장히 차분하게 슛을 쏴줬는데요. 그리고 김수정 선수의 패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수비 3명을 모두 속였고 김윤선 선수가 편안하게 슈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SK 7번의 황다슬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레프트백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수희 네. 풀려내면서 패스 짧았습니다. 황다슬 이때 끊어줘야겠죠. 뒤쪽으로 정수영 피버 김정심 네. 넘어지면서 들어갑니다. 지금 장소희 선수가 1대1을 치는 상황에서 뒤로 한 발을 물렀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낮아졌습니다. 네. 그 상황을 또 놓치지 않고 김정심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고요. 또 김정심 선수가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장소희 선수가 또 방해가 될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김정심이 잘 벗겨내면서 득점을 이어갑니다. 스코어 6대 3. 빙글 돌아서 왼쪽 안정화 다시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정유라 네. 언더로 던졌습니다. 그렇죠. 김정신 선수가 한 발을 나와 있었는데요. 뭐 가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지라 선수가 좀 맞기는 힘들었고요. 슈팅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정신 선수의 옆구리로 들어갔습니다. 6대 4. 장수의 황다슬. 네, 자꾸 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와서 한 발 끊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네. 되면 자꾸 중거리 슛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네, 저렇게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희 선수가 신장이 작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중거리 슛을 치고 있거든요. 지금 라인에 위치한 4명의 선수가 다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거리 슛을 막아주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는데요. 안정화 네. 7m 드로 라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부딪혔기 때문에 또 7m 드로우가 주어졌습니다. 네, 전현민 선수가 라인 안에서 방어를 했습니다. 두구로 기록하고 있는 김수정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7m 드로우 네. 막았습니다. 용세라. 네. 지금 굉장히 잘 막아줬죠. 타이밍을 뺏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완벽하게 읽혔습니다.
장수희. 네, 저렇게 잘 끊어줘야죠. 지금 피버 체크가 안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연결이 네. 되진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황닷을 나와줘야죠. 블러킹 네. 성공. 네, 김정심 선수에게 너무 치중해서 한 선수 아무도 나와주지 않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두 선수가 갈라져서 앞 선수를 차단해줘야죠. 장수의 수비 벗겨내면서 네. 패스 끊겼습니다. 빠른 네. 역습. 1대1 네. 들어갑니다. 서민지. 네, 서민지 선수 왼손잡이 선수인데요. 지금 오른손으로 슛을 넣어줬습니다. 지금은 일단 수비가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역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5 두 점 차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황다슬. 장수희 뒤에 네, 나와줘야죠. 던지지 못했고요. 수비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나와줘야겠죠. 황다슬 네. 들어갔습니다.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을 잘 확인하고 황다슬 선수가 돌파를 해줬는데요. 골로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김정심과 정소영을 신경 쓰다 보니까 황다슬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5 정유라 멀리 맞는데요. 안정화 네. 김수정 다시 정유라 왼손 네. 들어갑니다. 지금 각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슛을 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타이밍을 뺏어서 치는 슛이 깨끗하게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정유라와 김수정이 좀 멀리서 던져줘야 김은선 선수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수희 왼손 네. 막아냈습니다. 길을 알고 있었죠. 빠른 역습 안정화 잡았고요. 네. 내줬습니다. 서민지 오버슛 네. 막아냈습니다. 용세라. 네, 서민지 선수가 신장이 작은 선수인데요. 나와있는 용세라 선수의 팔에 걸리는 그런 슛을 치고 말았습니다. 네, 이재현 감독님이 환하게 웃고 계신데요. 네, 앞서 경기에서 굉장히 노마크 찬스를 미스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그런 경기가 되지 않게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미스를 하셔서 웃음을 지어보시는 것 같네요. 복잡한 심경이 다 담겨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역습 네. 갑니다. 네, 김현수 선수 잡아 끌었는데요. 잘 끊어줬습니다. 지금 서민지 선수가 퇴장이나 뭐 경고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런 자세를 취했는데요. 그럼 체육관 바닥에 떨어지면서 조금 몸을 좀 부딪힌 것 같죠. 네, 좀 손목 쪽에 또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넘어지면서 짚으면서 넘어진 것 같아요. 아, 저번에 17분 30초 갈랐는데 벌써부터 땀이 흥건합니다. 그리고 컬러풀 덱으로서는 지금의 속공도 살릴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정유라 가운데 김수정. 안정화 밀고 들어가면서 여의치 네. 않습니다. 서민지 열렸는데요. 수비 손 맞고 나갔습니다. 페인팅 왼쪽에 안정화 열렸고요. 오버슛 네. 들어갔습니다. 역시 이 노련하군요. 그렇습니다. 차고 들어가는 그런 뭐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왼손으로 공을 옮기고 또 오른손으로 슛을 친다는 것이 저 체공력이 굉장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렇습니다. 스코어 8대 7 많이 따라왔습니다. 지금 김정신 선수가 굉장히 싸움을 잘해주고 있는데요. 황닷을 장수희 뒤쪽으로 연결 네. 파울 선언됐습니다. 좀 더 돌파를 했더라면 10m 드로우까지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요. 좀 네. 아쉽습니다. 네. 장수희 블로킹 막혔습니다. 골키퍼 잡아냈고요. 왼쪽 정유라 네. 김수정이 잡아내지 못했지만 그렇죠. 나갔군요. 손수비를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박지현. 다시 권근혜. 황다슬. 잠시 장소희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황다슬, 권근혜. 네, 선수비 잘해줬는데요. 오른쪽 열렸지만 네. 패스미스. 패스 연결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네, SK가 점점 실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민지. 지금 정민지 선수가 해줄 몫이 뭐 1대1 페인팅을 쳐서 자신의 수비와 다음 수비까지 끌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네. 좀 더 수비를 낮춰줄 필요가 있겠죠. 지금 조금 무리한 슛이었습니다. 지금 탄력도 받지 않았고 수비도 앞에 있었고 거리도 멀었기 때문에 슈팅은 좀 무리였는데요. 빠르게 네. 주고받으면서 하지만 막아냈습니다. 지금 주고받는 패스인데요. 저런 굉장히 기본적인 플레이가 이렇게 잘 뚫리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네, 안정화 선수가 슬쩍 밀어봤습니다. 자, 스쿼 8대7에서 SK가 7m 드로우를 얻어냈습니다. 권근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근혜 골대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저렇게 골대를 맞고 또 시원하게 들어가네요. 더 왼쪽을 봤습니다. 자, 9대7.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앞서고 있진 못합니다. 김수정. 수비를 많이 흔들어줘야 되는데요. 스카이 네. 플레이! 7m 드로우. 그렇죠. 점프를 완전히 떠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손을 쳤기 때문에 7m 드로우가 주어지고요. 그 건든 장소희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안정화 선수가 각도가 없자 이 정민지 선수를 잘 봤고요. 7m 드로우 정유라. 왼손 네. 들어갔습니다. 오늘 정유라 선수가 굉장히 타이밍을 잘 뺏는 선수인데요. 7m 드로우를 또 깨끗하게 반대로 속여서 잘 넣어줬습니다. 첫 번째 7m 드로우는 김수정 선수가 실패를 했지만 정유라 선수가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SK가 이 컬러풀 대구에게 조금은 고전하고 있는데요. 9대8 물론 이기고 있긴 하지만 석점 차가 났던 점수 차가 많이 따라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희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거기 못지않게 지금 대구 선수들이 굉장히 잘 뛰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컬러풀 대구가 이제 김수정 선수나 정유라 선수가 조금 더 많이 바깥에서 던져주고 또 정민지 선수가 조금만 더 흔들어준다면 컬러풀 대구가 오는 승리 그렇게 멀지만은 않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SK 최근 뭐 세 경기 물론 저희가 앞선에서 이 SK의 공격이 많이 읽히고 있다고 했지만 최근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세 경기에서 직접적인 이 순위 싸움을 하는 팀은 서울시청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청과 지금 순위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승을 가져가는 것이 우선은 목표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부산비스코나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굉장히 힘든 경기력을 펼쳐줬다는 것 좀 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SK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권근혜 스쿼 9대8에서 남은 시간 한 8분 남았습니다. 네, 또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네, 잘 끌어줬고요. 네. 장소희 뒤쪽으로 네. 인터셉트. 안정화 뛰어가는데요. 앞에서 잘 끊어줬습니다. SK. 가운데 김수정. 왼쪽에 정민지. 다시 김수정. 네. 원바운드로 줬습니다. 네, 사이드까지 윙까지 연결을 해줬고요. 가운데 네. 피벗. 지금은 김은선 선수에게 모든 선수가 치중되어서 라인으로 굉장히 6m 라인에 붙어있는 상황인데요. 김수정 선수가 중거리 슛을 날렸다면 더 좋은 타이밍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민지. 네. 시간을 네.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그렇죠. 권근혜 왼쪽 열렸죠. 가고요.
오버슛 들어갔습니다. 네. 이선미. 저렇게 차고 들어가는 타이밍에서 저렇게 골키퍼를 보고 때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골키퍼가 뜬 것을 완전히 확인하고 잘 골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글러플 대구 공격이 풀리지 않자 시간을 많이 끌었고요. 턴오버가 나왔고 바로 또 SK가 역습을 가져갔습니다. 자, 김수정, 정민지, 페인팅, 안정화. 네. 가운데로 안정화 돌아서면서 네. 원터치 패스 서민지 들어갔습니다. 네. 안정화 선수에서부터 탭패스로 굉장히 서민지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마무리를 잘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움직여주게 되면은 뭐 찬스가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겠죠. 네. 네. 사다리 연결. 권근혜 선수 굉장히 잘 흔들어주고 있죠. 네. 자, 그대로 던졌습니다. 권근혜. 상대방의 타이밍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혼자 두게 되면은 언제든 슛이 나오게 되죠. 이 선수가 주로 패스라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먼저 섭렵하다 보니까 또 슈팅 찬스를 내줬습니다. 11대 9. 김수정 점슛! 네. 볼 때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파워가 붙어있는 그런 슛이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공격이 굉장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정유라, 김수정. 네. 사다리 연결 서민지의 방향 전환. 뒤로 연결 점슛! 네. 이번에도 막혔군요. 네, 장서희 선수가 한 발 앞서서 잘 끊어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 김지진 선수가 생각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밀리는 상황에서도 항상 슛을 정확하게 집어넣는 그런 선수인데요. 조금 대구로서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희 선수가 최근에 집중 마크를 다가면서 오히려 이 점프숍 중거리 슛보다는 가운데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스카이 플레이 장송희. 정유라 선수가 센터백 선수에게 시선을 잃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 6m 라인 안으로 점프를 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슛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역시 권근혜와 장송희 선수군요. 이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 12대 9, 석점차로 벌렸습니다. 네. 오른손 들어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원한 슛이 나왔는데요. 모든 이렇게 관중석에 계신 분들도 깜짝 네.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물이 흔들리는 소리는 참으로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12대 10. 장수희. 김정심이 멀리서 주고 들어가는데요. 호핑 왼쪽으로 길게 뒤로 연결. 네, 굉장히 각이 없는데요. 인플레이예요. 네. 수비 잘 해냈습니다. 정유라, 안정화. 네, 빠르게 가죠. SK 모두 들어왔습니다. 서민지 있는데요. 원바운드 네. 패스 끊겼습니다. 보긴 잘 봤지만 그렇습니다. 패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장소희 열렸습니다. 네. 장소희 선수, 안정화 선수를 확인을 하고 꺾어서 굉장히 잘 뛰어줬는데요. 슛으로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정화 선수는 고의적인 파울로 인해서 2분간 퇴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찬스였는데 건드렸죠. 오히려 이런 완벽한 찬스는 그냥 내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13대 10. 정유라, 김수정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없는 컬러풀 대구 정유라. 네, 잘 끊어줬고요.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시간을 충분히 가져갈 필요가 있는 컬러풀 대구. 확실하게 3m 아웃을 시켜야겠죠. 다시 김수정 네. 약했습니다.
김세라 선수 잘 막아줬습니다. 지금 김수정 선수가 물론 3골을 기록하면서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만 슈팅에 비해서는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근혜는 벌써 5골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시스트보다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서민지, 정유라, 조금 더 정민지 선수가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유라, 정민지. 네,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왼손 들어갔습니다. 정유라 선수가 자세가 바르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옆 선수가 마크를 해주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걸 골로 마무리를 한 정유라 선수입니다. 손을 바꿔가면서 왼손으로 원바운드 슈팅이었습니다. 네, 10초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른손 들어갔습니다. 장수희. 사다리로 굉장히 간단하게 장수희 선수가 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15대 11에서 이제 1분 남았습니다. 퇴장당했던 안정원 선수 들어왔고요. 서민지, 정유라, 김수정, 뒤쪽에 정민지, 시간이 또 많이 네. 흐르고 있는데요. 잘 끊어졌습니다. 패스가 너무 바깥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패시브죠. 다시 한번 잡혔습니다. 김은선. 네, 확실하게 앞으로 쳐줘야 하고요. 정민지 네. 오른손 약했고요. 굉장히 약했죠. 남은 시간 10초 마지막 공격. 네, 무리하게 달려들어서 또 2분간 퇴장을 당할 필요는 없겠죠. 권근혜 직접 들어가면서 네. 득점 인정. 그리고 시간은 다음으로 가면서 30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은 같은 경우는 정명이 골키퍼가 조금 막아주는 것이 좋았는데요. 굉장히 각이 없는 곳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슈팅이 나올지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SK가 전반 중반까지 또 좀 중후반까지 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경기 막판에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16대 11로 전반전 마쳤습니다. 클럽을 대구 역순 역시 바깥에서 롱슛을 던져주는 선수의 김진희 선수의 공백이 느껴졌던 전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맞춰오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새로운 선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좀 네. 한계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과연 후반전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전 하이라이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 먹고 괜찮아요? 끝내줘요. 사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예, 너무 맛있어서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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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의 절대 강자. 요즘은 닭강정의 대세. 치킨의 결정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경기장에 찾아오셔서 핸드볼을 직접 보시면 핸드볼의 매력을 느끼고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선수들에게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신나서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개발공사에 올해부터 뛰게 된 이효진입니다. 핸드볼 와서 보면 더 재밌으니까 와서 구경해 주시고요. 서포터즈 플레이아이와 함께하면 힘 나니까 앞으로 구경 와주세요. 너무나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핸드볼. 그런 매력을 왜 모를까? 항상 궁금합니다. 좀 더 즐겁고 재밌고 파워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핸드볼을 다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함성으로 우리 핸드볼 선수들의 가슴에 열정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이하이 파이팅! 네, 여기는 다시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이제 여자 3라운드 첫 번째 경기 SK 슈가 글라이더즈와 컬러풀 대구의 경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반전 16대 11로 SK가 막판에 좀 점 차이를 많이 벌리면서 끝났습니다. 자, 양 팀의 기록적인 부분에서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슈팅 정확도가 너무나 많이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슈팅을 굉장히 남발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수정 선수가 뭐 노력은 해주고 있지만 네.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죠. 네, 김수정 선수가 전반전에만 11개의 슈팅을 던졌는데요. 하지만 3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 또 정명희 골키퍼의 활약이 조금 더 요구가 되는 후반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명희 골키퍼가 지금 19개 슈팅 중에 3개밖에 막지 못했습니다. 그 반면에 자, SK는 권근혜 선수가 8개 슈팅 중에 6개를 성공했고요. 장소희가 5개 중에 4개, 슈팅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대라 골키퍼가 지금 52.2%를 차지해주고 있는데요. 네. 수비를 하고 또 소공으로 연결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죠. 경기 완전 초반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대구가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잘 따라잡았는데 경기 막판에 집중력이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뭐 작은 미스 하나하나가 또 이렇게 상대방에게 또 골을 허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네. 자, 여기서 일단 1대1 찬스를 성공하긴 했지만 속공 찬스도 몇 번 놓쳤던 이 컬러풀 대구가 되겠고요. 방금 전처럼 이 정유라 선수와 김수정 선수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던져줄 필요가 있게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민지 선수가 좀 자신감 있게 많이 흔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민지 선수가 굉장히 흔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네. 또 슈타인 정유라 선수와 김수정 선수가 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김은선 선수가 아직까지 전반전에 1득점밖에 올리지 못하고 그리고 피벗 위치에서 그만큼 공간을 잘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SK에서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또 김은선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정유라 선수와 뭐 김수정 선수의 중거리 슛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SK의 슈팅 정확도가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16대 11로 끝났고요. SK가 23개의 슈팅 중에 16개를 성공. 컬러풀 대구가 오히려 슈팅은 더 많았는데요. 11개밖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SK는 이 속공이 주 무기군요. 6개 중에 6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컬러풀 대구는 2개 중에 하나가 막혔고요. 하지만 SK가 실책이 컬러풀 대구보다는 많이 있네요. 5개를 기록했고 컬러풀 대구가 실책을 2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책이 SK는 경기 초반에 나오고 이제 경기 후반에는 거의 실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속공으로 연결하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권근혜 선수가 뭐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네. 지금은 본인이 슈팅까지 연결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초반에 SK의 이 공격 루트들이 다른 팀한테 많이 읽히면서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 오늘 완벽하게 씻어내고 오히려 권근혜 선수가 패스 번호는 오늘 슈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양팀 통틀어 권근혜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6골을 기록했고요. 장수희 4골, 정수영 2골, 김정심 2골, 이선미 선수가 1골 기록하면서 많은 선수가 득점에 가담하고 있고, 컬러풀 대구는 정유라가 4골, 김수정 3골, 서민지 2골, 안정화 1골, 김은선 선수가 1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컬러풀 대구는 조금 더 슈팅의 정확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는 후반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지금의 경기대로라면 SK가 좀 우위를 가져갈 것 같은데 컬러풀 대구로서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과연 후반전 경기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바로 이 경기에서 오늘 남자부 경기가 아니라 여자부 경기가 또 한 경기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체육회와 또 5위를 달리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의 경기인데, 경남이 갈 길이 바쁜데 지금 너무 또 강팀을 만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또 네. 강팀을 만나서 또 승을 내주는 것보다 또 갖기 위해서 또 싸울 텐데요. 재밌는 네.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남은 항상 보면은 공격은 괜찮은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최근이 되겠는데요. 인천을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펼칠지 이 경기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30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 먹고 괜찮아요? 끝내줘. 사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너무 맛있어서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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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의 절대 강자. 요즘은 닭강정이 대세. 치킨의 결정판. 네, 2013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기, 그 첫 번째 경기 SK와 컬러풀 대구의 후반전 30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반전 16-11로 SK가 5점 앞선 가운데 끝났고, 앞서서 저희가 전반전을 분석해드렸지만 이 슈팅의 정확도나 여러 면에서 SK가 많이 앞섰던 전반전이 되겠고요. 후반전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역시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 이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많이 느껴졌던 컬러풀 대구인데요. 자, 김진희 선수 반기부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회복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면 시즌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무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김진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득점 1위를 계속해서 고수했었는데요. 이번 시즌에 지금 득점 5위를 달려가면서 하지만 이제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앞으로의 시즌이 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전반전에 경기를 펼치면서 김진희 선수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경기에는 거의 중거리 슛이 주로였다면 이번 경기에는 이번 시즌에는 좀 수비가 집중되면서 이 상대팀의 뒷공간을 이용하는 플레이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진희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줬었는데요. 네. 지금 벤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또 많은 활약을 보여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용세르 골키퍼가 SK에서는 손민지 골키퍼의 공백을 잘 막아주면서 전반전을 여유롭게 앞서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SK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희, 권근혜, 히벗, 파울 아니었습니다. 김수정. 네, 오늘 심판에는 일본에서 온 타부치 심판과 혼다 심판인데요. 이렇게 외국에서 온 그런 심판들과 경기를 해보는 것도 선수들에겐 굉장히 많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예, 한국의 심판들과 이 성향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국제대회를 위해서는 여러 심판의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찬스였는데요. 잘 끊어줬습니다. 김수정. 오른쪽으로 연결했고요. 다시 김수정 네. 받았습니다. 정민지. 네, 대각으로 잘 끊어주고 있죠. 가운데 피벗 열렸습니다. 네. 대각으로 끊어주는 동안 그 뒷공간에 비어있는 김윤선 선수에게 정유라 선수가 잘 연결을 해줬고요. 네.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자, 공을 돌리다 결국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윤선 선수의 마무리로 16대 12 따라잡고 있습니다. 정소영, 장수희, 권근혜. 자, 넘어지면서도 네. 패스가 들어가는군요. 김수영 씨. 넘어지면서 파울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김윤선 선수가 피벗을 체크를 못한 상황인데요. 그걸 놓치지 않고 또 장수희 선수와 김정진 선수가 연결을 해서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것이 노련함이고 또 집중력이죠. 그렇습니다. SK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이 또 경기장을 찾아주셨는데요. 김수정 점슛. 네. 지금 굉장히 수비가 나오지 못하게끔 타이밍은 잘 잡았는데요. 골대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슈팅 정확도가 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면 속공을 하면서 들어오는 선수에게 탄력이 붙게 되는데요. 또 정수영 선수가 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클럽 대구 다시 점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민지 가운데 김수정. 후반전도 조금은 편하게 앞서고 있는 SK. 김수정 네. 가운데 피벗 김윤선. 이번엔 연결 잘해줬죠. 자, 지금 바로 캐치를 한 후에 돌아섰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18대 12에서 계속되는 컬러풀 대구의 공격. 김수정. 네. 오펜스 파울. 지금 노련하게 김정진 선수가 오펜스가 잘 이끌어냈고요. 빠른 드리블로 가죠. 네. 들어갑니다. 장소희. 네. 반대편 구미 라인에서 또 반대편 6미 라인까지 본인이 또 치고 들어와서 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스피드가 상당한데요. 그렇습니다. 드리블을 하면서도 수비를 완벽하게 제쳐내고 있습니다. 김수정. 왼손 네. 들어갑니다. 정유라. 정유라 선수가 또 김수정 선수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주기 위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슛을 하면서 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정소영, 권근혜. 왼쪽 윙 네. 뒤로 정소영 네, 체인지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던지지 못했고요. 네. 왼손 들어갑니다. 정소영. 지금 낮아져서 또 포스터를 피벗을 또 손으로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소영 선수가 골로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수비 커버가 너무 느렸습니다. 정수영 왼손 완벽하게 열렸고요. 20대 13, 20골을 돌파했습니다. 김수정, 정민지, 사다리 연결, 네.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윙에서. 오랜만에 윈 찬스가 나서 또 이렇게 골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렇게 모든 코트를 사용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골로 연결시켜준다면 굉장히 편안하게 경기가 진행될 수 있겠죠. 네. 정유라 선수가 연결해주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고요. 오른쪽 윙에서 마무리 20대 14. 후반전 5분이 흘렀습니다. 김정심 인터셉트. 네.
자, 공은 SK가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인터셉트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번호가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정유라 선수군요. 서로 볼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네. 손이 좀 얼굴로 간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시선이 다 공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었고요.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가운데 권근혜 직접 돌파하고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스텝이 좋은 권근혜 선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도 또 본인의 장기인 스텝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뚫어서 본인이 또 마무리 했습니다. 페인팅을 주고 공간을 만들고 직접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정민지 가운데 네. 인터셉 1대1 찬스인데요. 들어갑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10번의 이선미 선수 안정화 오른쪽으로 연결 정유라 평소보다는 많이 물러나서 수비하고 있는 SK 가운데 네. 피벗 김은선 들어갑니다. 김수정 선수가 본인에게 나와있는 선수를 확인하고 또 김은선 선수에게 잘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김정심이 좀 늦었고요. 김은선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엔 컬러풀 대구에 가족 팬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좀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권근혜 정소영 네. 던지지 못했고요. 나와줘야죠. 장소희 체크하고요. 끊어줘야죠. 네. 김정심 넘어지면서 네. 잘 끊어줬습니다. 컬러풀 대구 쪽에서 이 벤치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요. 선수들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수희, 권근혜, 네. 정소영, 7m 드로우. 네, 장소희 선수로 시작을 해서 사다리 연결이 왔는데요. 라인 안쪽에서 방어를 했습니다. 3번의 정민지. 장소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골대를 두 번 강타하고 들어가는군요. 자, 오른손으로 상단을 받습니다. 자, 점수 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8점 차이까지 벌어졌는데요. 김수정, 정유라 다시 가운데 김수정 네. 왼쪽 윙 안정화 놓치지 않습니다. 안정화 선수 띄워줬고요. 가운데 연결하지만 네. 인터셉트였고요. 장소희 공격 3명 정소영 들어갑니다. 정소영 네. 정소영 선수 골로 으로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네. 벌써 9점 차이 한쪽으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한정화 선수 표정에서 보이듯이 오늘 경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들어와서 지금 뭐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김진희 선수가 있었다면 좀 시원시원한 슛을 때려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정 네. 점프슛 완전히 속이고 타임을 잘 잡아서 때려줬는데요. 정소영 선수가 잘 끊어줬죠. 정민지 네. 가운데 김수정 호핑 네. 잘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김정심 선수는 속지 않았습니다. 뒤로 패스 뒤쪽으로 뺐습니다. 네. 패시브 올라가 있습니다. 네, 때려줘야겠죠. 다시 김수정 네 인터셉
장소희 멀리 봤습니다. 정소영 받아서 왼손 오버슛 네. 들어갑니다. 정소희 선수, 정소희 선수가 띄워줄 걸 예상을 하고 또 정소영 선수를 봤었는데요. 정소영 선수 잘 띄워줬고요. 또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스텝도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오버슛 여유 있게 마무리. 자, 후반전에 좀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이번에 좀 백자리로 나왔는데요. 파울이죠. 페인팅? 네. 장수희 선수 수비 커버가 빨랐습니다. 네, 김윤선 선수가 점프를 좀 빠르게 떠줬으면 좋겠는데요. 슈팅 자세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파울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안정환 오른손. 네. 네, 플레이가 쉽지 못하다 보니까 안정환 선수가 또 중거리 슛을 날려봤는데요. 수비벽이 굉장히 높았죠. 지금 대구의 모든 공격이 다 막히고 있습니다. 장수희. 자, 좀처럼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이번에 3번의 한다솜 선수가 코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정심 공 놓쳤고요. 연결이 됐다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을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정민지, 안정화. 네, 사다리 연결. 김수정 열렸습니다. 네. 보이는 곳에 슈팅을 쳤는데요. 조금 속여서 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좀 급한 슛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수. 가운데 장소희. 빠르게 좋았던 이 권근혜 선수를 잠시 쉬게 해주는데요. 다시 가운데로 왼손 들어갔습니다. 정수영 선수가 후반전에만 벌써 다섯 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골키퍼도 SK는 교체가 있는데요. 권세희 골키퍼가 용세라 골키퍼를 대신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에게 코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다음 경기를 대비해서 어떤 부상 선수가 나온다면 또 이렇게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자, 앞으로 네, 오버스텝이고요. 자, 오버스텝. 앞으로 경기가 이제 뭐 많이 있기 때문에요. 체력 안배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주축 선수를 쉬게 해주는 것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SK는 이제 8월 9일에 경남개발공사를 만나고 8월 14일에 인천시 체육회를 만나는데 이 두 경기 모두 중요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인천과의 대결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다리 연결 김현수 넘어지면서 네. 파울은 아니었습니다. 왼쪽에 정민지, 김수정. 다시 뒤쪽으로 뺐습니다. 정민지 선수가 아직까지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수정 선수가 슈팅을 조금 남발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김수정 네. 선수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다리 연결 잘 됐지만 각도가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각이 부족했죠. 자, 왼쪽으로 연결. 장소희. 방향 전환 호핑 열렸습니다. 네. 그렇죠. 들어갑니다. 한다솜. 완전히 드롭핑을 하기 위해서 점프를 뜬 선수들을 확인을 하고요. 또 호핑을 치고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코트에 서면서 또 첫 골을 터뜨려줍니다. 자, 이렇게 벤치에 있던 선수까지 좋은 활약을 이어간다면 김은학 감독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27-15. 정민지. 네.
분명히 신장이 작은 선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열려있지 않으면 중거리 슛을 날리기가 좀 힘들죠. 김수정. 네. 피벗. 파울 아니었고요. 인터셉트. 속공 가지 못했습니다. 뒤쪽에 장수희에게. 한미슬. 황다슬. 네, 많은 점수 차이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지공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잘 끊어줬고요. 19분에 김슬미 선수의 파울. 가운데 연결. 오른손 슈팅. 네. 골키퍼 정면. 허러플 대구는 오히려 속공을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했고요. 왼쪽에 김수정. 자, 이번엔 서민지 선수가 센터백에 위치해 있는데요. 김수정이 레프트 백으로 빠졌습니다. 잘 돌려줬죠? 왼손 네. 벗어났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조금 슈팅이 골키퍼 몸쪽으로 가게 돼서 또 골로 네.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드리블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네. 연결. 점프슛. 잘 맞았고요. 이번에도 속공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다시 서민지. 가운데 공간 있었는데요. 주지 못했습니다. 네. 빙글 돌면서 패스. 돌아서는 과정에서 장수희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수희 선수가 크게 충돌하면서 넘어졌는데요. 27대15, 12점 차이. 표정에서 여유가 있는 SK의 장소희. 서민지 선수에게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민지 화이팅! 네, 굉장히 강하게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서 코트에 섭니다. 다시 빠르게 들어가면서 네.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 오버스텝. 에스케이도 이 벤치에 있던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손발이 조금은 맞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황다슬 왼쪽으로. 다시 황다슬. 가운데로 연결. 정소영. 웨이팅. 다시 뒤로 네. 패스입니다. 패시브 사인. 마무리 해줘야겠죠? 네. 언더 슈팅 그냥 잡아냈습니다. 정명이 빠르게 가고요. 김수정 가운데 피벗. 네. 자, 여기서 또 점프를 뜨지 못하네요. 네, 볼을 받은 상황에서 바로 점프를 떴더라면 또 골과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인터셉트. 네. 파울 아니었습니다. 1대1 찬스 네. 들어갑니다. 박지현. 박지현 선수 또 깨끗하게 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지현 선수도 벤치에 있다가 들어와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컬럽대구 이재영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요. 지금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굉장히 답답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치열하게 갔던 경기의 양상이었는데요. 네, 대구 선수들의 플레이를 SK가 잘 읽고 차단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이재영 감독인데요. 일단 네. 벤치로 가서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 클럽 대구의 선수들의 이 의지가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조금 의욕이 사실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SK 컬러풀 대구로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는 게 SK 선수들이 대거 지금 벤치에 있는 선수를 투입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SK 선수들은 또 체인지를 해서 들어온 선수들
선수들이 또 한 골을 더 넣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자, 경기가 이제 12분이 남았습니다. 자, 28대 15로 크게 앞서 있는 SK. 왼손 네. 슈팅 잡혔습니다. 네, 슛이 너무 정면으로 가는데요. 한나솜 패스 미스. 패스가 매끄럽지 못했죠. 김슬미 오른쪽으로 연결. 네, 하지만 없었고요. 패스 뒤쪽으로 갔습니다. 가운데 김수정 정민지 다시 김수정 네. 주고받는데요. 패스가 원하지 못했고요. SK 역스 앞쪽으로 길게 던졌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볼이 너무 길었죠. 권세희 골키퍼가 조금은 부정확한 패스를 던지면서 그대로 공격권 다시 한번 컬러풀 태구. 이 두 팀의 맞대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맞대결에선 컬러풀 태구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SK가 완벽하게 복수를 하고 있군요. 김수정 오른손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또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맞히면서 또 시원하게 넣어줬습니다. 정소영 잡혔습니다. 파울. 네. 뒤쪽으로 나와줘야죠. 호핑. 네. 호핑하는 과정에서 밀었는데요. 호핑을 하기 위해서 점프를 굉장히 높게 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을 김슬미 선수가 너무 강하게 저지를 했죠. 손으로 밀어버렸어요. 조금은 위험했습니다. 네. 오펜스 파울. 홈골을 넣기 위해서 좀 본인이 욕심을 좀 부리는 상황인데요.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 승부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서민지 인터셉. 네. 대각으로 인터셉을 나오고 있는 선수 확인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길게 봐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정 페인팅. 가운데 서민지. 한 명이 퇴장당한 컬러풀 대구. 네. 밀리면서 왼손 네.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신장이 작은 서민지 선수가 또 중거리 슛을 날려줬는데요.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골을 만회해줬습니다. 자, 왼쪽으로 달려가면서 오른쪽 구석을 맞습니다. 28대 17. 네. 사다리로 정수영까지 왔습니다. 네. 사다리로 굉장히 손쉽게 정수영 선수에게까지 골이 연결돼서 마무리를 했죠. 지금 라이트 윙부터 레프트 윙까지 모든 선수가 공을 주고받으면서 정소영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김수정 열렸는데요. 오른손 네. 자, 골대 맞고 나왔군요. 완벽하게 열렸었는데요. 이번엔 반대편도 네. 열렸습니다. 그 완벽한 찬스를 놓치면서 상대에게 또 완벽한 찬스를 내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박지현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크게 이기고 있지만 김은학 감독님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들어오면서 다시 가운데로 연결. 서민지 네. 수비 제쳐내면서 하지만 골키퍼 정면. 네, 탄력이 좀 붙지 못했죠. 다시 뒤로 뺐습니다. 광다슬 여유가 있습니다. 정소영
네, 나와줘야죠. 아, 그대로 파울 선언. 지금 파울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전현빈 선수 돌파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슬미 선수가 발을 좀 부여잡고 있는데요. 왼쪽 발목 쪽에 좀 충격이 있었던 19번의 김슬미. 황다슬, 전현민. 네. 오른손 골대 맞으면서 나왔습니다. 역동작을 페인팅을 하면서 찬스를 만들었는데요. 골로과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김수정, 서민지. 다시 가운데 서민지, 김수정. 사다리를 오른쪽까지 갔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민지, 김슬미, 김수정. 공은 돌려보지만 슈팅은 가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좀 강하게 슈팅을 때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을 좀 굉장히 자신감이 결여됐기 때문에 슛을 좀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정 슈팅은 너무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정소영, 전현민 언더로 네. 던졌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황다슬, 황다슬 선수가 또 언더슛으로 골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교체를 해서 들어와 있는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가져주고 있는 그런 SK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금 득점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많이 익히고 있는데요. 뒤쪽에 김수정. 지금 중거리 슈터가 김수정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수정 선수를 굉장히 차단을 잘하고 있죠. 네, 발에 맞았기 때문에 다시 공격권 SK. 31대 17. 직접 공간 돌파. 컬러풀 대고 공격. 서민지. 앞에 김수정. 네. 인터셉트. 황다슬. 수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황다슬 선수 후반에 들어와서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요. 또 속공으로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아, 황다슬이 지금 전반전에 한 골, 후반전에 두 골 넣으면서 오늘 경기 세 번째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김수정. 점프슛. 네. 수비 손 맞고 나갔습니다. 자, 공이 너무 멀리 흘렀는데요. 네. 잡아냈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 그런 미스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말아야겠죠. 네. 의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4분 남았습니다. 반대편 정수영을 받습니다. 왼손 네. 들어갑니다. 자, 황다슬이 오늘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고요. 정수영이 각도가 없었지만 윙에서 마무리. 후반전에만 7골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서민지, 김수정 점프슛 네, 들어갑니다. 시원합니다. 네. 시원한 슛을 두 번 또 터뜨려주고 있는 김수정 선수인데요. 슈팅을 때리는 과정에서 조금 부딪힌 것 같은데요. 넘어지면서 조금은 충돌이 있었는데요. 한다솜 선수와 약간의 충격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김수정 선수가 점프슛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확도 면에서만 조금 더 올라갔다면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는데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에게 경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희 선수의 공백을 오늘 조금은 메꾸고 있었던 김수정과 정유라였는데 일단 경기 결과가 쉽지가 않습니다. 33대 18. SK 공격. 광다슬 전현민. 네. 가운데 피벗 주고받았습니다. 김현수. 김현수 선수, 김정심 선수를 대신해서 또 피벗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또 한 골을 넣어줬습니다. 자, SK가 두 골만 더 넣는다면 더블 스코어가 되는데요. 서민지, 김수정. 다시 뒤로 뺐습니다. 왼쪽에 서민지. 네, 또. 자, 슈팅이. 자, 김은선 선수가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골을 만회하게 됐는데요. 네. 좀 깨끗한 플레이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실책을 일단 컬러풀 대구가 잘 잡아냈고, 그것을 득점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파울이죠. 남은 시간은 2분. 김현수, 황다슬, 전현민. 치고 들어오면서 호핑. 공을 돌리다 보니 네. 패시가 바로 올라갔고요. 네. 앞쪽으로 길게 잡지 못했군요. 볼이 조금 길었죠. 전현민, 정소영. 다시 가운데 황다슬 뒤로 네. 연결. 네, 오펜스 파울이고요. 너무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돌파를 무리하게 시도는 했습니다만 또 저렇게 교체를 해서 들어온 선수들이 저런 돌파를 해주면서 경기 감각을 익히게 되죠. 네, 서민지 선수가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대 34대 20. 자, 이렇게 되면 SK가 승점 2점을 추가하면서 승점 21점이 됩니다. 원더풀 3쪽을 3점 차로 따라잡게 되는데 서울시청도 갈 길이 정말 바쁘게 됐습니다. 오른손 슈팅 네. 들어갑니다. 한다솜. 한다솜 선수 계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했던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또 중거리 슛을 깨끗하게 성공해냅니다. 자, 컬러풀 대구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민지, 김수정 방향 전환하면서 네. 공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역으로 치는 웨이팅이 굉장히 좋았죠. 35대 21.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자, 전반전만 하더라도 16대 11로 끝났었는데요. 이제 후반전에는 완벽하게 30분 내내 SK가 경기를 지배했네요. 35대 21로 SK가 앞선 가운데 오늘 경기 3라운드 여자 3라운드 첫 번째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SK는 후반전에 이제 교체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소영 선수에게 MVP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의 MVP는 SK의 정소영 선수가 받게 됐습니다. 정소영 선수가 전반전에는 물론 두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후반전에 7골이라는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네.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소영 선수가 살아나게 된다면 이제 SK가 이제 여러 팀들한테 공격 루트가 많이 읽혔던 것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의 팬들은 오늘 승리를 상당히 기뻐하고 있는 반면에 컬러풀 대구는 너무 경기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 특히 후반전에는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초반에는 김진희 선수가 없는 것을 잘 채워주고 있었는데요. 또 후반에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많이 읽히면서 좋은 경기력을 뽑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 바로 이어서 여자부 경기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체육회와 경남개발공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체육회는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경남개발공사는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남개발공사는 서울시청을 끌어내리기 위해선 반드시 승점이 필요하고요. 또 인천체육회는 원더풀 3척에게 계속해서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이 승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 바로 이어서 보내드리니까요. 이 경기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컬러풀 대구와 SK 경기는 SK가 크게 앞선 35대 21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